CMB와 대전시청자 미디어센터가 함께 만드는 시민기자단 뉴스입니다. 오늘 시민기자단 뉴스에서는 장태산 자연휴양림을 소개해드립니다. 이곳은 명품 메타세콰이어 숲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명숙 시민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대전 광역시 서구 장안동에 위치한 장태산 자연휴양림을 찾았습니다. 한평생을 나무와 사랑에 빠져 1970년대부터 이곳 장태산에 20만 그루이 나무를 심고 민간 휴양림으로 가꾼 동림가 고 성파 임창봉 선생의 동상이 입구에서 맞이해 줍니다. 고 성파 임창봉 선생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메타세콰이어 단일종으로 수림을 조성하여 한반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명품 메타세콰이어 숲을 가꾸어 내신 분입니다. 그 결과 1991년에 전국 최초로 민간인 자연휴양림이 된 장태산 자연휴양림은 대전의 대표 관광명소 12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가족이 대전에 사는데 이쪽 지역에 잘 알아서 그냥 가자고 해서 왔습니다. 저는 처음이고 가족은 몇번 왔을 거예요. 아주 잘 왔다고 생각되고요. 메타스퀘어라는 나무가 오랜만에 지금 보기 때문에 새롭게 감명받는 그런 느낌입니다. 내년에는 시간이 허용하면은 네, 조금 더 일찍 10월 말경에 다시 방문할 예정입니다. 장태산 정문에서 메타세콰이어 나무 숲길을 따라 숲속 어드벤처 입구를 지나 생태 연못을 가로지르며 산림욕장, 전망대를 잇는 산책로가 잘 조성돼 있습니다. 수생식물이 자라는 생태 연못 위에도 메타세콰이어 낙엽이 한가득 덮고 있습니다. 메타세콰이어 산림욕장에서 문득 고개를 드니 출렁다리를 건너는 방문객들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산책로를 따라 쉬엄쉬엄 데크길을 걸어서 우뚝 솟아있는 전망대에 도착하면 숲이 한가득 펼쳐집니다. 다시 나무 사이로 스카이웨이를 걸으면 마치 하늘길을 걷는 착각에 빠집니다. 메타세콰이어는 아득한 옛날 공룡시대에 살았던 나무로 일본 각지에서 화석으로만 발견되었던 나무였습니다. 중국 양쯔강 상류의 한 마을에서 산림 공무원이 이름을 알수 없는 큰 나무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 신기한 나무를 표본으로 만들어 북경대학에 보냈는데 2,300만 년 전에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으로 알았던 메타세콰이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지금의 소나무 이상으로 지구를 덮고 있었지만 어쩌면 영원히 사라져 화석으로만 볼수 있었을 메타세콰이어는 은행나무와 함께 살아있는 화석나무가 되었습니다. 화석이 아닌 메타세콰이어 나무에 둘러싸여 걷는다는 사실이 새삼 신기하기만 합니다. 올한 해도 수고한 나에게 이제 천천히 붉은 옷을 내려놓고 겨울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 장태산 자연휴양림 품 안에서 잠시 쉬어가는 여유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CNB 시민기자 이명숙입니다.